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8라운드 3경기 이 시간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점점 살아나고 있는 부안 공소소금 그리고 1, 2위의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포항 포스코 캠텍의 대결입니다. 역시 중상위권의 대결이라 오늘 더욱 중요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은 완전히 상위권으로 이제 굳힐 수 있는 그런 기회고요. 부안 공소소금 팀은 이제 플레이오프의 지금 희망을 계속해서 지금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까지 이긴다면은 그 희망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순위 경쟁이 치열한데요. 먼저 순위표 보시고요. 오더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부강탁스가 지난 라운드에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네, 역시 그 초반에 걸어놓은 그 개인 승수가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이번에 포스코 캠텍과 공소소금 팀의 대결은 아무래도 공소소금 팀 쪽에서 더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이 한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3위와 5위의 대결이 됐는데요. 네, 부안곰소소금과 포항포스코 캠텍 1국 장고에서는 김혜민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주장전이라 더욱 기추가 주목되죠. 그렇습니다. 또 이 두 선수는 매일 그 국가대표팀 훈련에 참가하면서 매일 보거든요. 네. 서로가 서로를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대 전적은 김혜민 선수가 한 발짝 앞서 있네요. 이국 속기는 김혜림 선수와 왕천신 선수. 두 선수는 첫 대결이지만 이번 시즌만 본다면 왕천신 선수가 더 분위기가 좋아요. 네, 왕천신 선수는 이제 3승 2패로 제 몫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혜림 선수가 지금 1승 6패거든요.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공수성원 팀이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김혜림 선수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네. 한국 속기는 이유진 선수와 조현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한 판씩을 나눠가졌네요. 네. 커리어 면에서 아마 조현 선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상대 전적이 1대1이고 이유진 선수도 최근에 아주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한 판이 사실 이 두 팀 간의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한 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역시 마지막 그 3국도 중요하지만요. 역시 주장전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승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지명끼리의 대국이기 때문에 이긴 쪽이 확실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요. 네. 또 그 대신 장고 대국이기 때문에 빠르게 기선제압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2국 속기 대국에서 기선제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겨야 할 이유로 중무장한 두 팀입니다. 8라운드 3경기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8라운드 3경기입니다. 오늘은 이현욱 심판위원입니다. 1국과 2국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네, 김혜민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장고 대고 이 두 선수는 속기보다 장고에 더 많이 출전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것 같고요. 이 두 선수 스타일상 안정적인 바둑을 두기 위해서는 그 장고 바둑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국 속기 대고 왕청신 선수와 김혜림 선수의 만남인데요. 이제 왕천 선수야 워낙 또 독특한 기평의 소유자라서 오늘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100번을 들었을 때 항상 또 쓰는 포즈는 있습니다. 왕천신 선수는 아직까지 장고 대국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그 독특한 기평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 속기가 더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독특하다는 게 어떤 의미로 네, 지금 네 번째 수만 보더라도 독특합니다. 바로 걸쳤어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걸쳐가는 선수는 아마 왕천신 선수랑 중국의 류싱 선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 이미지인가요? 네. 류싱 선수가 상당히 독특하죠. 네, 독특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해요. 이렇게 걸치면 흙이 또 빈기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빙기를 차지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걸 좋아합니다. 많이 나왔어요. 왕천희 선수의 마둑에서. 네, 지금 변의 흑돌은 없고요. 네, 지금 이 돌이 없는 상황에서요. 너무 즐겼습니다. 이런 포진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혜린 선수가 왕천희 선수의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협공을 해간 겁니다. 그리고 또 왕천신 선수의 스타일이 초반에 보면 항상 집이 없어요. 이 바둑을 어떻게 이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묘하게 그 두텀을 잘 이용해서 추격을 잘합니다. 역시 왕천신 선수 하면 두텀인가요? 네. 그리고 또 큰 모양을 구축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서 실리를 그렇게 탐하는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여줘요. 확실히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다른 선수들과는 기풍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가장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손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재차 교환을 하네요. 교환을 하고 손을 돌릴 수도 있나요? 네, 한 칸까지 띄워두고 나서 이제 네. 받아준다면 빙기를 갈 수도 있고 우변에 이제 침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칸 뛰었을 때 이제 김혜린 선수가 고민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벌려두는 수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이 반대로 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이게 거의 선수정이에요. 이쪽이 다시 한번 재차 압박을 당한다면 상당히 괴롭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아픈 자리라서 흑도 보통 받아주는 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흑도 실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래서도 별로 없어요. 네. 여기서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협공에 갈지 아니면 큰 빙기를 차지할지 역시 왕천희 선수 빙기 따위는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신의 본인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 네. 기사 중에서 이렇게 중후하게 판을 짜는 네. 기사가 많이 없거든요. 네. 손뺌을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 씌워갔을 때 좀 답답하죠. 당장 흑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교환을 할까요? 네, 이런 교환을 지금 이 타이밍에 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둘지 글쎄요. 여러 가지 작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강하게 아예 차단을 하고 들지요. 김혜림 선수도 참 순하게 생겼지만 사실 엄청난 전투바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전투를 즐기지 않은 여류 프로기사들이 거의 없어요. 네. 나름대로 모두 이제 수익기를 바탕으로 이제 바둑을 두고요. 전투에 항상 자신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여자가 더 전투 바둑인지 모르겠다고 당연히 남자가 더 전투 바둑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좀 남자 기사들은 이제 정말 이제 올인 작전을 좀 두려워해요. 그만큼 이제 그 전투하는 과정에서 타협을 서로 이끌어 내려고 하고요. 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제 강수를 인정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류 기사들은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용기가 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더 강하게 이렇게 맞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 바둑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 불계 승이나 불계 패가 많은 것 같고요. 네. 장기전보다는 확실히 중반에 그 전투에서 승부가 판가름 나는 그런 대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왕천희 선수와 김혜린 선수는 이제 전투 바둑을 상당히 즐겨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국은 필연의 수순으로 큰 전투가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또 시청자분들을 기대하게 만드시네요. 너무 기대하시면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한 60%만 네, 믿는 걸로. 네, 조금만 기대. 저도 사실 많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네. 좀 다이나믹한 그런 바둑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관전하기에는 전투 바둑이 더 재미있긴 하죠. 네. 자, 이쯤에서 흑이 손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 너무 가고 싶은 자리이긴 한데요. 아마 왕천희 선수는 여기 씌우는 자리가 아플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연 김혜린 선수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 다음 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무난하게 둔다면 툭한 정도 띄워두고요. 백도 이제 빈기를 차지하는 그런 바둑이 되겠는데 네. 서로 뭐 무난합니다, 이 정도면요. 백도 이런 곳 하나 붙여두고 나서 네. 갈라친다든지 혹은 걸쳐간다면 무난한 포석입니다. 근데 이제 빈기를 만약에 차지한다면 이것은 이제 공수가 확실하게 갈리는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갔어요. 이러면 이제 왕천희 선수가 이제 화가 나죠. 더군다나 왕천희 선수라면 네. 당연히 공격을 갈 것 같아요. 근데 잡힐 돌은 아니거든요. 이 돌이 뭐 잡힐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 당하는 과정에서 백의 세력이 이런 식으로 뭐 쌓여 간다면. 아무래도 좌변 발전성은 백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좀 비슷한 그림이 되겠죠? 네, 백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씌우긴 씌울 텐데 어떻게 씌워갈지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간격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식의 약점에 좀 신경 쓰인다면 한 발 좁힐 수도 있어요. 눈목자로요? 네, 이 정도로 좁히고 벗어난다면 날개자로 차분히 추격을 하는 거죠, 두텁게요. 네, 왕천싱 선수는 어디를 선택할지. 네, 뭐 이런 좀 멀찌감치 이제 흙이 둔다면 이 자리였거든요. 바둑엔 적의급선 나의급수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이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격언을 따르자면 그쪽인데요. 네,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법이고요. 자, 어딥니까? 네, 지금 칼자루에 손이 갔는데 그 칼을 어디로 휘둘지. 네. 아, 그 자리로 가네요. 네. 네. 역시 흙이 둬서 좋은 자리, 백이 반대로 갑니다. 네. 이 항상 공격할 때 약한 돌에 뭔가 더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좀 느슨하게 두는 게 좋은 공격이 될 경우도 많아요. 네. 반드시 이제 가까이 가야지 강력한 공격은 아니거든요. 서서히 압박을 하더라도 그 압박하는 그 끈이 단단하다면 그 공격당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갑갑해요. 네. 네. 역시 이 바둑은 실리로는 이제 김일희 선수가 앞서 나갈 텐데 그 왕천신 선수의 공격력이 얼마나 이제 실효를 거두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흑의 수도 이 씌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칸 정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세 칸 간격에 대한 약점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고요.
최강으로 준다면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고 네. 싶습니다. 이런 수가 잘 안 된다면 한 칸 내지는 뭐 날일자 이 정도의 행마로 보이거든요. 네. 김민희 선수가 상당히 고민할 만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김혜림 선수가 얼마 전에 새색시가 됐는데 그 결혼식 날 저녁에 또 바둑을 네. 뒀었어요. 저도 그 바둑을 지켜봤는데 네. 그때 한복을 입고 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신혼여행보단 바둑이 먼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업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역시 본분을 잊지 않는 선수예요. 프로 기사들 중에 상당히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예전에 최철환 선수도 그랬었고, 네. 특히 신혼여행을 좀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시합이 있는 경우에는 말이죠. 근데 완전 노타임이네요. 저기 두 칸이. 세 칸을 뛰고 또 두 칸을 뜁니다. 네. 한껏 기분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마치 예상이나도 했다는 듯이 저렇게 노타임을 두면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수가 다 간파당하고 있구나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한 흐름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밀어달란 얘기예요 지금요.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고개를 내밀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악수가 되거든요. 배이 그만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행마가 이 정도인데 뭔가 아직은 완벽한 모양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쪽 재는 것도 있고 이제 건너붙이는 것도 노릴 수도 있고요. 네. 와. 한 수를 더 뜨네요. 김혜리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예 손을 빼버리네요. 네, 지금 뭐 노타임을 주니까 단단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잡히지는 않는다는 네, 거죠? 안 잡힐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이 돌이 오면서 백도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혹은 미러가 있지. 좀 미지수긴 한데. 지금 미는 게 정수로 보여지겠네요. 왜냐면은 이게 오히려 반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변의 돌까지 와서 더 강력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인혜 선수의 노림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급소로 왔을 때 밀어서 받는다면 이 바로 끊는 것은 단수 쳤을 때 이것은 바꿔치기 형태인데요. 네. 이거는 백집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이거 한 번 더 가해수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뒤로 후퇴를 한다면 이 교환이 이득이거든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쪽 들여다보는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백은 상당히 두터운 곳을 막아가면서 흙을 봉쇄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쉽게 산다면 이 빙기도 이제 흙이 차지했고 우상기와 이제 우아기 쪽 실리가 괜찮기 때문에 김민희 선수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손을 뺀 김혜림 선수 어떤 타겟책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30초. 하나, 둘, 네, 잡히진 않을 거예요. 넷, 근데 이제 다섯, 얼마만큼 여섯, 백이 일곱, 두터워지느냐, 여섯. 이 외곽이 확실하게 막히느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장면에서 밀어간다면 백의 열분 형태는 서서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흙도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네, 뭐 사는 데는 문제 없겠죠.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뭐 생산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만 살아도 이 흙이 두 번의 손을 뺀 결과잖아요. 충분할까요? 네. 근데 백도 상당히 두터졌기 때문에 쌍방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 형태였죠?
네, 여기서 한 수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자마만 두더라도 백토 상당히 두텁습니다. 네. 물론 집은 이 정도밖에 없지만 이 두텁다는 것은 나중에 이런 자리는 패로 또 버텨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데 삼삼도 꽤 강력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방금 보여드린 진행은 백쪽이 좀 더 두터운 진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왕천식 선수가 예상한 대로 밀어서 받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탄력을 구하죠. 사실 왕천식 선수가 구사하는 수들이 잘 두기가 힘든 수거든요. 이제 항상 날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실속이 없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일본의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 우주류라고 이제 그런 별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제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은 귀는 다 내줘요. 근데 변부터 시작한 중앙 바둑이었는데 왕천식 선수 바둑은 그냥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뿌리가 없는 그런 우주류거든요. 그만큼 좀 더 구사하기 어려운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작전으로도 이겨간다면 그건 정말 뭔가가 있는 거죠. 네, 자기만의 독특한 이제 깨우침이 있다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곡 속기 대곡.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왕천식 선수와 김혜린 선수가 만났습니다. 왕천식 선수는 2006년에 입단을 했고요. 김혜린 선수는 2009년에 프로가 됐는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입단이 좀 빨랐던 편입니다. 그만큼 많은 기대를 받았었고요. 김혜린 선수가 사실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지금 성적이 나오진 않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성적과 그다음에 보급 그것을 겸비해 하기 때문에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본인이 보급의 중요성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본인도 이제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바둑두는 모든 사람이 토너먼트 기사로만 활동을 한다면 네. 보급이 힘들어지겠죠. 네. 30초. 그렇습니다. 아, 2단을 젖혔네요. 네. 지금 100이 늘어서 받았는데 괜찮네요. 그렇게 받는 것이요. 아까 이제 하나 끊긴 거에 비해서 100 모양이 좀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특히 화점으로 나와서 끊는 건 아직도 잘 안 되는 거죠? 아, 네. 여기는 역시 이렇게 두고요. 지금은 이제 나가는 건 안 되고 따내는 수를 좀 연구해 봐야 됩니다. 백도 이제 따내는 것은 하나, 끊겼을 때 싸움이 좀 어렵거든요. 네. 아마 패정도 날 것 같은데 설마 이거 노리고 지금 붙였나요? 아, 지금 붙여놓는 교환이 있다면 달라지는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급소예요. 이제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따내고요. 이제 따내는 것은 끊겼을 때 백도 이제 못 살아있기 때문에 수상전이 되는데 이 진행은 흑이 이제 바깥수가 그래도 제법 있어서 네. 글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백도 호구로 치고 이런 식으로 수로 늘려간다면 글쎄요. 빵 때림을 일단 얻어놓고 나서의 수상전이기 때문에
패라도 난다면 백 쪽에서 성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확히 읽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를 읽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해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흙의 모양이 좀 좋진 않네요. 네, 왕천싱 선수도 늘어서 받았는데요. 네. 이제 김일인 선수의 노림은 아마 화점으로 나와서 끊는 수일 것 같은데 그것이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흙 쪽에서 무리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냥 찍는 수요. 그 수가 훨씬 괜찮네요. 나와 끊는 수보단요. 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렇게 끊더라도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교환에 대해 있으면은 못 막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릴 때 그때 두면은 아까와는 확연히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고 이제 패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패는 근데 초반이라서 패감이 있을까요? 패감이 없어요. 김일인 선수의 찝는 수가 아주 강력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끊을 때 여기를 먼저 빵 때리면 얻어내고 나서 패라면 이건 좀 부담감이 되게 많이 적어집니다. 이 정도 연타만 하더라도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빵 때리는 과정에서 30초. 흙이 그냥 꼬부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린다면 이쪽을 막는 거예요. 젖히면 이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치중을 갑니다. 이건 패가 아니라 잡힐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여기서 왕천시 선수 김일인 선수의 독수를 어떻게 받아낼지. 네, 변으로 한 칸을 뛰네요. 네. 부안 곰소소금과 포항 포스코 캠텍의 8라운드 3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만 다녀올게요.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8라운드 3경기입니다. 네, 이국 속기 대국 왕천싱 선수와 김혜림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지금 김혜림 선수의 노림수가 장렬하면서 일단 백이 갇혔습니다. 지금 변을 백이 한 칸을 띄고 귀를 젖혔는데요. 네, 이거 젖히겠죠, 흙이요. 자, 여기 젖혔을 때 이제 두 가지 작전이 있어요. 이제 이교환을 했기 때문에 아까 끊었을 때 꼬부리는 수단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빵 때림을 하고 나서 백총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젖혀가 있지. 혹은 자체에서 삶을 도모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늘고 늘어서요. 근데 이런 자리가 이제 흙이 선수성이라서 뚫는 수가 강력하거든요. 네. 이제 받아야 되는데 역시 수상전의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아간다면 백도 자체 내에서 살 수는 없어요. 너무 복잡한데요. 아무래도 흙 쪽에서 이 수상전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백도는 수로 늘려간다면 상당히 서로 떨립니다. 그렇네요. 지금 왕천 선수가 그래서 이건 타협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먼저 젖혀볼 수도 있겠죠? 아, 먼저 치면 안 되네요. 이것을 때려내고 나서
젖힌 다음에 이제 끊을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패를 시도할지. 이 빵 때림을 얻어냈고 이쪽을 돌파한다면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건 100이 될 수 있을까요? 괜찮아 보이네요. 네, 우선 따내네요. 네, 두 선수 모두 초록기 1회씩 사용했습니다. 네, 여기서 젖혀갈 텐데 뭔가 흑의 입장에서는 패를 안 내주고 싶거든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게 느는 것은 30초. 치중수가 만만치가 않고요. 자,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손을 뺐어요? 이렇게 둔다면 글쎄요, 밀어서 여긴 패는 항상 남아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고 패감을 좀 키우겠다는 얘긴데 여기서 해소를 한다면 이 연타가 좀 약하거든요, 이 정도는. 붙이고 뚫는 것보다는 훨씬 손해인데요. 네, 이렇게 뚫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죠. 네. 대신에 이쪽에 손해를 안 봤다는 거거든요. 뭐 일장에 일단은 있어 보이는데 그쪽으로 가서 잡으러 가는 겁니까? 와, 정말 이 선수 종잡을 수가 없네요. 글쎄요, 이건 흑도 살면은 귀가 큰 거 아닌가요? 네, 일단 흑인 실리를 많이 얻어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만 간다면 쪽에 있던 실리가 크거든요. 이제 왕천희 선수는 이제 잡겠다는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공격을 해서 이런데 돌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상변을 키워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상당히 공격적인 기사입니다. 역시 그 두 방을 갈 줄 몰랐네요. 네. 여기 이제 패를 안 걸어서 백은 한 네, 느낌으로는 한 두 집 정도는 번 것 같아요. 이 패를 걸어서 아까 빵빵 때려진 거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이렇게 연타하는 것이 아까 뚫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네. 한다면 지금의 그림도 이제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일단 백이 눈에 보이는 그런 큰 실익은 없거든요. 아까처럼 뚫어가서 이 한 점을 제압한다든지 그런 이제 실리적인 이득이 이제 그렇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타겟만 잘 되면 김민희 선수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하 공방에서 흑이 두 번을 손을 뺐고 또 지금 실리도 가져간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 타겟 성공이에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이거는 뭐 손빼도 잡힐지 마무리인데 그냥 지켜두면 안전하겠네요. 네, 만약 더 두더라도 네. 이 정도면 백이 뭐 그렇게 얻은 게 없습니다.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 최강수거든요. 근데 이게 됩니까? 이거는 뭐 난전 중에 난전이 될 것 같은데요. 백 쪽이 좀 더 떨릴 것 같습니다. 네, 뒤로 봐왔는데 그럼 아까처럼 이제 흘러갈 겁니다. 치봤고요. 네. 저 정도라면 김민희 선수가 패를 해소하고 나서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선방했어요. 일단 이 집 전체가 지금 8, 10, 20 네, 거의 40집에 육박합니다. 30초. 하나, 둘. 네, 아까 그림으로 된다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45집. 100은 6, 8, 10, 12. 여기까지 20집이 조금 넘는데 22집 정도 되는데 45대 22. 비나 하시 똑같고요. 발전성도 비슷하고 여기 늘어서 여기 더서 늘어날 발전성과 흙이 걸쳐서 늘어날 발전성 비슷하거든요. 그럼 실리로는 확실히 이제 김일희 선수가 앞서 나가는 겁니다. 다만 백 쪽에서 선수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의 두터움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실리 차이에 비해서는 바둑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약간이나마 흙을 들고 싶은 그런 바둑입니다. 30초. 하나, 그 흔히 얘기하는 잡으라면 흙을 잡겠다. 네. 이건가요? 사실 뭐 제가 실리파라서 아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세 번 남았습니다. 왕천신 선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완전한 실리파는 아닌데요. 그래도 네. 흙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실리가 크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정감이 생겨요. 일침이 많다는 것은. 운영하는데 그게 초조함이 없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반대로 집이 네. 없다면 여섯, 좀 여섯, 무리수가 일곱. 나오기도 하죠. 네. 김일희 선수 거기까지 젖혀갑니까? 한 수 더 뜨는 수예요. 그 수는. 아까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한 수 더 네. 뜨는 수. 아우 정말 두 선수의 기세가 너무 상당합니다. 무서울 지경인데요. 이제 밀리겠죠? 물론 차단을 했는데 흙도 상대적으로 이제 안형이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흙 모양이 좀 쑥스러운데요. 거의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30초. 이렇게 나중에 하나, 활용할 수도 있고요. 둘, 그러니까 뭔가 뛰고 셋, 나서 뭐 이렇게 다섯, 둔다면 일곱, 여덟, 아홉. 뭔가 좀 쑥스러워져요 모양이. 안형이 사라집니다. 그냥 막았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지금 돌아가야 안 되나요? 될 것 같아. 지금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득 봤어요 지금 오히려. 이건 돌아가야죠. 급소입니다. 안형이 급소예요 지금 이 자리는. 여기서 계속 골을 외칠 것이 아닙니다. 김혜련 선수. 스톱을 외쳐야 하나요? 네, 지금 스톱해야 돼요, 지금. 둘, 지금 이미 넷, 이득을 좀 봤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저 치받은 수도 이제 스톱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느는 것은 좀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막아서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내밀고 정리를 하겠다는 네. 뜻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건, 정수고요. 네, 이건 오히려 그냥 막았던 것보다 득 받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쪽을 나중에 이렇게 뒀는데 늘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좀 당했습니다, 백이 오히려. 백이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를 밀어가는 게 급수였는데 백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미련이 좀 남는가 봅니다. 네, 지금 들여다보는 응수타진은 뭐 괜찮은 타이밍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응수타진에는 지금처럼 네. 있는 게 정수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일로 막는 것은 젖혔을 때 여기 끊는 약점이 네.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좀 적습니다. 타이밍 좋네요, 지금 보니까. 그냥 뛰고 만약 이렇게 교환이 돼 있더라면 나중에 들여다 본다면 이걸 이 수로는 이렇게 맞거든요. 네. 자체로 좋은 타이밍에 김일희 선수가 들여다 봤습니다.
나중에 흙이 귀에서 뭐 눈목자 정도로 다가선다면 확실히 좀 그 수가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격이 되는 거죠. 이규환이 지금 다음에 이 수를 보기 때문에 근데 아니 이렇게 두고 또 끊어갑니까? 정말 양보가 없네요. 아니 여기 차단해서 지금 뭐 얻을 게 없는데 백은 두터운 건데요. 네, 이거 공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도를? 물론 이 한 방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젖혔기 때문에 백이 안 둬도 살아 있어요. 집어간다면 이제 굳이 이쪽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좀 뭔가 위험 부담감이 있는데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김혜린 선수. 네. 우변에 백이 많은 집이 나는 형태도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이제 젖히고 빠지고요. 살 때 젖히고 빠진다면은 항상 사는 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김혜린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변에서 이 상자 육궁은 살죠? 네. 네, 지금은 뭐 당장 이제 이런 자리를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단 손을 돌리고 나서 차차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바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백도 이제 좌변을 좀 키울 필요성이 있어요. 두텀을 활용해야죠. 네. 김혜린 선수의 생각은 어차피 안 잡히지만 않는다면 크게 공격을 안 당한다면 이 편이 백의 집을 많이 더 부실 수 있는 그런 진행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확실히 치열한 바둑을 두고 있는 김혜림 선수입니다. 네. 김혜림 선수의 바둑을 중계하다 보면 이 매판이 다 치열한 것 같아요. 네. 항상 전투 바둑이고요. 사실 김혜림 선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양보와 타협 같은 것을 보통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 기사들이요. 그만큼 이제 수익기를 바탕으로 네. 이게 되는데 왜 안 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두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근데 한 가지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착각이 나왔을 때는 바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그런 대국이 많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서로 전면전을 펼치고 서로 이제 수익기 싸움, 기세 싸움 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에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게다가 속기 바둑은 더 그렇고요. 네. 여기서 일단은 보류한 채 큰 곳을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향은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흙도를 이쪽으로 보내는 순간에 이 세력을 쓸 데가 없어집니다. 살아두네요. 근데 이거는 사는 것보다 공격에 더 치중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흙이 젖히는 수를 없앤 거죠. 네. 자칫해서 사는 것을 방해하고 내쫓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표현 재밌네요. 내쫓겠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모으겠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자리가 급소로 보여지고요. 네. 반대로 이 자리를 만든다면은 좀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안녕을 구하려는 것 같죠? 네, 이거는 뭐 선수예요. 받을 겁니다 아마. 이 한 점을 포획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다면 이런 수를 좀 떠올려 봐야 되거든요.
받아준다면 이제 한 점 잡고 크게요? 이렇게만 젖히더라도 이거는 모양이 좀 나왔습니다. 완성 형태를 갖췄고요. 여기 날짜 뒀을 때 백도 이제 기세로 싸움을 걸어왔을 때 수익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또 장문이 성립이 될지 이런 것도 검토해봐야 되고요. 네, 그게 최강순우 이수가 되겠습니다. 뭐 보통이라면 이 정도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기빈의 선수라면 아 일단 그쪽으로 왔네요. 우선 머리를 빼꼼 내밉니다. 네. 그 수를 뒀으니까 흑이 또 둘 수 있다면 이제는 날일자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성립되죠. 30초. 하나, 둘, 네, 이 수가 네. 막상 막히면은 이제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좀 갇히고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뭐 이 형태는 제법 통통하게 집이 났어요. 네. 근데 이걸 따냈는데 이게 좀 습관성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따낸 수는 사실 지금 뒤로 그냥 있거나 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호구 치거나. 왜 그런가요? 왜냐면 백이 또 두다가 한 번 더 때립니다, 이렇게. 시간 연장책으로요. 결국 이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이 시간을 벌 네. 그 수순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백이 따낼 때 흑이 이거 딸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시간을 시간 연장체를 한 번 더 쓸 수 있는 백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제 급소 짚어갔어요. 이제 호구를 친다면 이 교환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기가 아무튼 기분이 좋다. 이제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당장은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내밀고 나서 아, 근데 이거 젖힐 수가 있는지도 좀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아, 백이 호구 치는 게? 호구 치는 것도 좀 아프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단 호구를 쳤는데요. 근데 이거 끊어갔을 때 아, 근데 막상 받아주면은 모양이 만만치가 않네. 이거 10가지가 가능하거든요.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있자니 뭔가 좀 또 당할 것 같고 그렇네요. 글쎄 형태가 젖힌다면 이쪽으로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다 맞는 순간 좀 우영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또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흑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네 여기는 안 받으면 아주 큰 패가 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안곰소소금과 포항포스코캠텍 1국 장고에서는 김혜민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일주 전끼리의 대결이 됐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 명의 선수가 등장하는 여자 바둑 리그라서 주장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장고 대국 한번 볼까요? 네, 각 팀을 대표하는 두 선수입니다. 김혜민 선수 31살, 김채영 선수랑 10년 차이가 나네요. 네, 김혜민 선수가 어느덧 30대가 됐어요. 네, 저는 네.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앳된 그 기억만 나는데 몇 살 차이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두 살 차이죠. 네. 누가 들으면 좀 많이 차이 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2015 네. 시즌이 김혜민 선수에게는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었어요. 네, 완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6 시즌이죠. 네. 6승 2패로 이제 주장의 몫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인 순위도 4위까지 끌어올린 김혜민 선수인데요. 네. 김채영 선수는 지난해와 엇비슷하게 맞춰나가고 있네요. 네, 꾸준해요. 그리고
김채훈 선수는 여류 기사들 중에서도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사입니다. 네. 그만큼 자신의 욕심이 확실하게 있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좌변에서 돌이 많이 놓였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좌상기와 하변 쪽에 이제 형성된 베개집이 이제 확정가가 나왔거든요. 일단은 상당해요, 백집이요. 그리고 흑은 이제 중앙 백돌을 공격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거길 끊어갔습니다. 역습을 가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젖히면 뚫고 나오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나갈 수가 없죠. 계속 나왔을 때 뭐 뚫을 수도 있고 여기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돌려쳐야 하나. 네, 돌려쳐야 되는데 그냥 돌려치는 것보다 먼저 여기를 하나 쳐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백이 상당히 좀 자충이 이교환이 된 거거든요. 그렇네요. 차이가 많겠네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이교환을 하면은 이 두 점 살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두더라도 이쪽 끊어서 오히려 돌려치기를 시도할 겁니다. 네,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 백도 이 편이 훨씬 낫습니다. 아까 이 한 점 잡는 것보다요. 돌이 굉장히 뭉쳤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로 좀 버리는 작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눈치싸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흑도 그래서 여기를 아예 안 두고 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에 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형태가 된다면 이 돌이 오면 이제 흑의 안형이 확실해지고요. 백도 뭔가 이쪽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좀 깊게 술기를 해봐야겠지만 형태가 좀 엷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돌아온다면 이 쳐두는 교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엔 안 하는 게 낫나요? 네. 한다면 하고 나서 꼬부리는 건 있습니다. 이제 꼬부리는 수가 이젠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한 번 더 갈수를 하더라도 혹은 이렇게 두더라도 흑이 이제 안형을 확보하는 편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모양은 안 좋지만 꼬부리는 수를 둘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꼬부릴 거면 이제 단순 하나 교환하는 것이 낫죠. 네, 어쨌든 지금까지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흐름은 개인적으로는 백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확정가에서 확실히 앞서 나갔고 이 중앙 백이 그렇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끊어감으로써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네. 김혜민 선수가 약간이나마 좋은 스타트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국 장고대국은 백이 포인트를 획득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김혜림 선수와 왕천싱 선수의 속기 대국으로 가볼까요? 하나 붙여둔 건가요, 김혜림 선수가? 네, 지금 이쪽을 젖히기 전에 아예 이교환을 미리 해버렸네요. 네. 그리고 이교환을 하고 나서 젖히니까 네, 젖히고 뛰자 이제 붙이고요. 네. 이제 걸치자 붙이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지금 호구를 친 장면이거든요. 일단 이 한 방은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픕니다, 이 한 방은요. 그래서 늘어서 둬야 되는데 여기 끼우는 게 좀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30초. 하나. 이렇게 된다면 이제 옥집이라서 여전히 전체는 곰마거든요. 이런 형태에서 늘지 않고 한칸 뛰는 것도 별론가요? 이수로요. 네. 한칸 뛰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지금은 막는 것은 좋지 않고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백이 또 이어가고 이 편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젖힌 수가 좀 강렬해야 되는데
뭔가 베개 벽에 대고 젖히는 것이라서 그렇게 강렬하진 않습니다. 네, 좀 무뛰는 생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수였네요. 네, 김혜린 선수는 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왕청신 선수도 붙여두었네요. 네, 조금이라도 더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저 수는 이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베개 형태는 꽤 괜찮게 나왔는데 지극히 선수 뽑고 이 자리를 갈 수가 있거든요. 아, 좋은 자리네요. 네, 급수 자리입니다. 네, 그 길로 갈 것 같죠? 네, 그렇다면 이제 늘고 나서 이쪽을 베개 오는 것과 비교한다면 아까 이렇게 두고 이제 이도는 없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오는 것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요. 네, 좀 더 그려본다면 이렇게 급소를 갔을 때 백의 대응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맥점은 이제 이수입니다. 6, 7, 8, 9. 네, 이렇게만 정리가 된다면 백도 괜찮죠. 흙은 여전히 미생이고요. 그럼 흙이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차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수까지 통한다면 베스트인데 이거는 단수 치고 나서 끊었을 때 여기를 단수를 못 몰아요. 이쪽에 바로 쭉쭉 쓰죠. 바로 치는군요. 네, 그래서 흙이 안 되는 그림이고요. 여기서 이제 잡고 타협인 것 같습니다. 2, 3, 4. 이렇게 되면 흙도 이제 완생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김혜림 선수는 단수 교환을 하고 급소를 갈 텐데요. 거기서의 네. 왕천신 네. 선수의 네, 응수가 궁금합니다. 네, 포항 포스코 캠텍과 부안 곰소소금의 8라운드 3경기입니다. 1곡 장고, 2곡 속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팀의 대결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